오늘까지 못하는 건 아닌데 오늘 바디프로필 촬영이 있는 날입니다. 바디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조절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렇게 도시락 싸서 가볼게요. 큰일 났습니다. 제가 식단 도시락을 집에 놓고 왔습니다. 아, 진짜 막막합니다. 여러분, 무탄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지 마세요. 우선 체중 같은 경우에는 72.5kg에서 무탄수화물 식단 일주일을 사실 처음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느낀 점은 무탄 7일차인데 오늘 바디 프로필 촬영이 있어서 수분 하루 정도만 조금 제한하려고 야채 없이 계란 후라이, 참치 100g, 닭감자 100g 이렇게 조촐하게 먹어보겠습니다. 무탄수화물 마지막 날이고요. 이렇게 이제 도시락을 싸고 있는데 도시락, 야채,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세 가지랑 그다음에 오늘 먹을 닭가슴살들 미리 삶아놨고 이게 두 번째 식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늘까지 못하는 날인데 오늘 바디 프로필 촬영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바디 프로필이 저한테 지금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바디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조절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이어트 상태만 있으면은 괜찮다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무탄수화물 식단 이어갈 거고요. 네, 이렇게 식사하고 평소처럼 무탄 식단 진행을 하고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도시락 싸서 가볼게요. 도시락이 항상 이렇게 탑처럼 도시락을 쌓아 놓습니다. 또 촬영이기 때문에 두 번째 식사하는데 야채는 수분이 많을 수 있어서 야채를 거의 포함 안 시켰습니다. 바디 프로필 촬영을 간단하게 하는 날인데 자, 이게 보시면은 가뜩이나 무탄수 식단에서 배가 많이 고파서 평소에 야채를 잘 먹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그래도 요 HDX 신상 드로우즈가 나와서 신상 드로우즈를 입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 촬영이라서 그 전까지만 수분을 좀 거의 안 먹거나 조금씩만 먹을 예정이어서 지금 이렇게 야채 없이 닭가슴살과 계란만을 먹고 있고 이거 먹고 촬영 마무리 잘하고 물이랑 다시 야채 잘 섭취해 보겠습니다. 맛있게 먹어볼게요. 없지만 계란 후라이는 있습니다. 네, 헤어 메이크업 샷 좋습니다. 헤어 메이크업 하기 전 페인입니다. 오늘 머리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다가 메이크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메이크업 하고 있습니다. 헤어 메이크업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단백질만 2개 먹고 헤어 메이크업 받고 나왔는데 이제 스튜디오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제가 식단 도시락을 집에 놓고 왔습니다. 아, 일단은 굶다가 촬영을 해야 될 것 같고 촬영하고 나서도 다음 이제 촬영 일정이 있는데 아, 진짜 막막합니다. 그래서 일단 편의점에서 있다가 촬영 끝나고 식단을 사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은 촬영하러 가보겠습니다. 계속 무탄을 일주일차 하고 있어가지고 컨디션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일단은 열심히 찍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촬영하러 가볼게요. 네, 스튜디오 도착했고 우선 펌핑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너무 아프겠다. 조금 더 받겠대요. 조금 더 내려. 이렇게. 네. 이거를 손가락을 벌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살짝 들어볼게요. 들어볼게요. 네, 촬영 마무리했습니다. 네, 닭가슴살을 사러 왔는데 그나마 깔끔한 게 요겁니다. 네, 보면은 단백질 28g에 탄수화물이나 지방 거의 없는 요걸로 사겠습니다. 이렇게 몬스터랑 닭가슴살 2개 먹어보겠습니다. 미트리 부스터 먹고 운동 시작해 보겠습니다. 카페인이 150. 제 바디프로필 촬영하고 운동하러 왔습니다. 가슴 운동 열심히 해볼게요. 네, 오늘도 운동 마무리했습니다. 아, 여기 있었습니다. 와, 저녁 9시인데 도시락이 그대로 있습니다. 와, 네, 지금 집에 오자마자 일단은 바로 도시락부터 깠습니다. 오늘이 무탄 마지막 날이었는데, 일단은 아침에랑 이제 바디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아무 조절하지 않고 찍어줬고요. 아침에 아침밥 먹고 두 번째 식사까지 하고 가서 촬영을 하고 보니까, 와, 제가 도시락을 안 챙겼더라고요. 근데 이제 1시에 촬영을 하고 그 다음 바로 이제 3시에 박씨집안 유진님께서 바디 프로필 촬영을 하는데 제가 도와주고 가기로 해서 도와드리고 이제 집에 오는데 헬스장이 9시까지예요. 근데 제가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가면 헬스를 못하기 때문에 웨이트를 못하니까 웨이트를 하고 지금 9시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4끼째고요. 와, 진짜 공복을 많이 유지를 했는데 탄수화물이나 아니면 식단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와, 진짜 오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이 무탄 마지막 날이고 내일은 탄수화물을 좀 먹을 예정입니다. 예, 야채는 다 먹을 건 아니지만 도시락으로 싸놨던 야채들, 그 다음에 닭가슴살, 그 다음에 아몬드 조금, 나랑도 사이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아, 진짜 배고파 죽을 뻔했다. 토마토. 배고픈 상태여서 눅눅한 토마토도 맛있네요. 여러분, 무탄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지 마세요. 아, 일단은 목도 너무 말랐어가지고 와, 어깨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일단 목 말라서 나한테 사이다부터. 야채를 먹어도 행복합니다. 와서 크레아틴도 같이 먹을 예정입니다. 이 트로피칼 맛 강추합니다. 아, 맛있어요. 크레아틴, 운동 나갔으니까 크레아틴도 같이 먹어볼게요. 트로피칼 맛. 무탄 마지막 날, 마지막 식사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씻었는데 지금 유산소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네, 지금 59분째 유산소 타고 있고요. 네, 오늘 바디 프로필도 찍고 촬영도 했는데 근력 운동 했지만 유산소를 안 해서 그게 너무 찝찝해서 자기 전에 유산소 1시간 채우고 자려고 합니다. 와, 무탄 7일째 마지막 날 끝까지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네, 1시간 채우고 마무리할게요. 네, 결국 1시간 마무리했습니다. 무탄 일주일 뒤 아침 71.1km입니다. 일주일 무탄수 식당 후 바디 체크입니다. 사이드 복부가 제대로 갈립니다. 측면 자, 복근 다리, 다리가 전보다 훨씬 많이 가집니다. 목표는 다리를 확실하게 많이 가르는 겁니다.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무탄수화물 식단 일주일을 진행을 해봤는데 우선 체중 같은 경우에는 72.5kg에서 71.1kg, 약 1.4kg 정도 빠졌는데 그 체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수화물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분이 어느 정도 빠져나간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체지방이 1.4kg가 빠지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극단적인 식단을 좋아하지 않아서 무탄수화물 식단 일주일을 사실 처음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느낀 점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추천하고 싶지 않은 식단이었다는 겁니다. 저탄수화물 식단만 해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무리가 가는데 무탄수화물 식단을 하게 된다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영상에서는 다 담지 않았지만 실제로 엄청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무탄수화물 식단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식단에서 먹는 고구마, 도시농장 고구마를 공동구매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의 후기와 여러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도시농장 측에서 7월달에도 할인된 가격으로 공동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제가 먹는 닭가슴살, 현미밥, 그리고 가성비 좋은 부스터 등 대부분의 다이어트 식단은 미트리에서 이용을 하고 있으니 저렴하게 가성비 좋은 다이어트 식단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분들은 더보기란에 미트리 링크로 들어가서 회원가입 시 충우TV 추천인 코드를 입력을 하면 구매할 때마다 할인이 적용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다이어트 실험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다이어트 브이로그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